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유영아의 뉴스 커멘터리 여러분들과 함께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돌아와 주신 저희 커멘터리에 들어오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이 스마시님, 네, 불이라는 것 인정, 나온나루님, 이매훈님, 네, 구글모니, 이인내처님, 들꽃님, 단류님, 손석화님, 백두산 청지 장원학시TV님, 이거 재밌겠네요. 백두산 청지 장원학시TV님 들어와 계십니다. 그 외에도 또 사랑디엔 이별님, 네, 뽀수님, 보라님 들어와 계십니다. 네, 많은 분들이 계속 들어와 계시는데요. 차차차차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 문효숙님, 네, 안녕하십니까. 아무래도 오늘은 여러분들 어제 많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또 분노의 심정으로 뉴스를 지켜보셨을 겁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어제 성남지청에 소환이 됐죠. 그래서 많은 지지자들이 또 성남지청에 가서 앞에서 이재명 대표를 응원하고 검찰에 들어가는 이재명 대표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재명 당대표가 검찰에 소환되면서 그 자리에서 했던 동영상을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현장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불의한 정권의 역주행을 이겨내고 역사는 전진한다는 명백한 진리를 증명한 역사의 변곡점으로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잘난 사람만 누리는 세상이 아니라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꿈꿨습니다. 권력의 진정한 주인은 국민이라는 것을, 정치가 시민을 위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행정으로 증명하려고 무던히 애썼습니다. 불가침의 성벽을 쌓고 달콤한 기득권을 누리는 이들에게 아마도 이재명은 언제나 반란이자 그리고 불손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저를 욕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성남시 공직자들의 주권자를 위한 그 성실한 노력을 범죄로 조작하려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검찰 소환이 유례없는 탄압인 이유는 최초의 헌정사상 최초의 야당 책임자 소환이어서가 아닙니다. 이미 수년간 수사를 해서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서 없는 사건을 만드는,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 쿠데타이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역사는 늘 반복되면서도 언제나 전진했습니다. 오늘 이 순간도 그러한 한 역사의 순간이라 생각합니다. 검찰 공화국의 이 횡포를 이겨내고 얼어붙은 정치의 거울을 뚫어내겠습니다. 당당하게 정치 검찰에 맞서서 이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제 이재명 대표가 검찰 성남지청 앞에서 읽은 성명 내용을 저희가 좀 편집을 해서 중요한 부분만 여러분들에게 오늘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 좀 뒤에, 바로 뒤에 이제 우리 장현주 변호사의 정법 시대에서 좀 더 깊숙하고 자세하게 다뤄볼 예정인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부로 진짜 검찰과의 전쟁이, 제대로 된 전쟁이 시작됐다. 검찰과 언론과 재벌과 이 특권 세력과의 제대로 된 한판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이재명 대표가 자처하고 앞장서겠다라는 것을 선포한 날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불가침의 성벽을 쌓고 달콤한 기득권을 누리는 이들에게 이재명은 언제나 반란이자 불순 그 자체였을 것이다. 결국 기득권 세력과의 싸움.
우리가 좀 지난 대선에서 대선을 이겼다 그러면 기득권과의 싸움이 좀 더 수월했을 텐데 대선에서 지는 바람에 기득권들이 더 횡포를 부리고 그리고 우리 사회를 더 지배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윤석열이라는 검찰 집단을 앞장세워서 그 뒤에는 무속이 또 판치고 남자들 네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 국민들을 억압하는 이러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싸움은 기득권을 완전히 제압하기 위해서는 싸움에서 이겨야 돼. 만약에 우리가 정권을 잡았다 그러면 오히려 기득권들은 쫙 숨어서 말이죠. 차기 정권을 노리면서 우리 사회의 실질적인 부분들을 유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차라리 어떻게 보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들 세상이냥 우리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 이들과의 싸움이 더 용이해졌다. 그 앞에 이재명 대표가 서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 아니냐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결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대통령 권력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검찰 권력, 경찰 권력, 언론 권력, 그리고 경제 권력. 경제 권력은 결국 재벌이죠. 경제 권력,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대부분의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제일 소중하고 중요한 권력, 역사를 창조해왔고 역사를 만들었던 국민 권력, 대중 권력이 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흔들리지 말고 이 대중 권력과 함께 한다 그러면 어제 얘기한 것처럼 이 검찰 공화국의 횡포를 이겨내고 정치의 겨울을 얼어붙은 정치의 겨울을 뚫어낼 것입니다. 박수 보냅니다. 당당하게 정치 검찰에 맞서서 이기겠다 그랬습니다. 이재명은 믿을 것은 바로 대중입니다. 대중을 믿고 그리고 그 대중은 기득권과 싸우는데 이재명과 함께 할 것이다. 이재명이 흔들리지 않고 나아간다면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나왔던 얘기를 간단하게 좀 읽어드릴까요? 거기에 많은 지지자들이 수천 명의 지지자들이 운집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재명 대표가 성남지청에 들어가는데 한 15분 정도가 걸렸다고 그러죠. 나온 얘기들이 우리가 이재명이다. 이게 그 얘기입니다. 이재명은 대중 앞에 서 있는 전사가 되라. 이런 얘기죠. 조작검찰 표적수사 중단하라. 남한산성여 앞에 모인 지지자들 정치검찰 해체하라고 그랬습니다. 검찰은 제발 이 대표를 먼지까지 터는 만큼 김건희와 장모 최은순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라. 처음부터 답을 정해놓은 답정 기소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검찰 구태타다. 이재명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프로축구가 고사해도 지방자치가 망가져도 적극 행정이 무너져도 상관없다는 그들의 태도. 권력의 신여 노릇하던 검찰 그 정권 자체가 됐다. 자, 아마 이들은 어제 불호에서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하고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것을 검찰 집단은 알고 있고 아주 치밀하게 그리고 꾸준하게 그리고 앞에까지 다 준비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어제 쌍방울 전 김성태 회장 뭐 외국에서 체포했습니다. 날짜가 참 공교롭습니다. 일치합니다. 그러면서 언론에서 뒤떠듭니다. 쌍방울에 관련된 이재명 혐의가 포착됐다. 이제는 검찰에서 중요한 증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아 참, 뭐 김성태 전 회장과 이재명과의 관계가 무엇인지 하나도 밝혀내지 못한 검찰이 쌍방울의 김성태 전 회장을 외국에서 체포했다고 연일 얘기하고 그것을 언론이 또 받았습니다. 마치 또 이재명이 성남 FC 문제뿐이 아니라 다른 문제도 연이어 터져나올 것이라고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득권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득권의 사례는 우리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에서 여실히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아들 또 재수사한다고 합니다. 검찰에서 재수사시켰습니다. 이제 경찰은 수사하지 마세요, 그냥, 예? 맨날 경찰 수사해봐야 어떻게 됩니까? 검찰이 다시 수사하라 그러잖아요. 경찰 수사하지 말고 그냥 이런 정치적 사건을 아예 손을 놓아버리세요. 예? 검찰 보고 수사하라 그러세요, 애초부터. 하여튼, 이제 이 싸움이 엄청난 싸움입니다. 그러나 이 싸움을 우리가 이겨야 우리의 실질적인 민주주의,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달성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잘 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대선에서 우리가 이겼다 그러면은 이들이 쫙 숨어 들어가세요. 다시 또 나올 수 있는 그 기회를 줄 수 있었습니다. 검찰 권력, 사법 권력, 언론 권력, 경제 권력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판단해서 함께
이재명과 함께 싸움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재명 관련된 부분들 우리 장현주 변호사 이제 좀 있으면 들어오실 텐데요. 그다음 그 장현주 변호사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민영배 의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영배 의원은 그저께 국회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죠. 김진표 국회의장과 이광재 사무총장이 갑자기 전시된 국회의원 회관에 전시된 작품들을 새벽에 철거해 갔습니다. 정치 풍자, 윤석열 대통령 내외에 대한 그림이 있었다고 그러는데요. 이거 새벽에 철거해 갔어요. 이거 주관한 의원이 민영배 의원입니다. 민영배 의원이 화가 났습니다. 저희 출연하겠다고 합니다. 예. 아주 단단히 화가 난 것 같습니다. 제가 사전에 통화를 하니까요. 네, 지금 광주에 내려가 계셔서 전화로 연결돼 있고요. 그다음에는 우리 민주노총의 금성노조 남부지역 지부장 서다이 지부장이 출연하십니다. 여러분도 많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민노총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촛불집회하고는 어떻게 할 것인지, 윤석열 퇴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우리 서다이 지부장에게 자세하게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인기 코너 킬러 콘테스트죠. 우리 상을 드립니다. 상을 드립니다. 다섯 명의 후보가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 안진걸 소장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들 커뮤니티 보면은 후보자들 명단이 쫙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한 표 상을 드립니다 해서 부탁드립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전합니다. 국가조작 의혹 김건희 구속과 무능하고 무치한 대통령 윤석열 퇴진을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 퍼스트 레이디. 윤석열과 김건희 중 누가 진짜 대통령인가, 샤머니즘, 정치검찰, 비선실세로 빚어진 12구 이태원 참사는 각자도생, 무정부 상태인 대한민국의 참혹한 민낯입니다. 전 국민이 알게 하고 응징하게 하라. 정치 공작으로 중단된 심층 취재를 재개하라. 다큐 제작 자체가 곧 기밀을 요하는 심층 취재 과정이기에 제작진도 출연진도 취재 기자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 7시간의 충격을 뛰어넘을 퍼스트 레이디는 곧 김건희 윤석열 최후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오드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